이곳에 계신 분들의 요구는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백남기 농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이세 가지 요구로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게 된 것은 이 맞은편에 있는 새누리 당사 앞에서 이미 일주일 이상 이 백남기 대책위가 농성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백남기 농민 국회 청문회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월호는 2년 4개월 동안, 백남기 대책위는 9개월 동안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4.13 총선이 있었고, 4.13 총선 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소수 야당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소수 야당을 과반으로 만들어 주시면 국민의 열망을 철저하게 받들겠다.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규탄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라. 저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일을 안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언론 내보내는 게 그게 정답이다.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냥 엄마로서 물론 여기에 계신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엄마 아빠로서 그리고 저는 엄마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뭐그 여기 와 계신 이렇게 언론 분들은 제대로 된 언론을 내보내겠지만 지금 잘못 내보내는 언론이나 잘못 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정말 진상규명 제대로 끝까지 부모로서 끝까지 해낼 것이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상규명 되는 그 날에 그분들,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였었고, 정말 우리, 저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렇게 썩은 나라였었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안전한 사회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다 둘째 치고 정말 저희는 엄마 아빠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